다음 날 아침, 겨울비로 날씨가 한창 쌀쌀해졌다. 조업을 나갈 날이 아닌데 하윤 씨가 고집을 부려 나왔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빗방울이 점점 굵어진다. 바람 불으면 안 되는데, 불안한데. 아이, 그냥 바람 이제 불으면 그냥 오면 돼. 여기서 뭐 금방 불으니까. 오후에 바람 분다 했으니. 아내의 걱정에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. 고집을 피우면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저요. 같이 하면 시끄러워, 집안이. 이게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. 남편의 고집은 말릴 수가 없다. 그래도 혼자 내보낼 순 없으니 따라 나가보지만 이런 날씨에 조업이 될까 걱정이다. 다 와서 여기서 조업 해야지. 아내가 부표를 건지면 남편이 그물을 올린다. 열심히 올려보지만 빈 그물만 올라올 뿐 숭어는커녕 피라미도 보이지 않는다. 오늘 없네, 없어. 숭어가. 빤히 보이는 일에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지 결국 기계를 끄고 마는데. 오늘 없어, 숭어가. 아침에 이게 나오지 말자겠지, 내가. 아, 이렇게 될 줄 알았어? 오,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. 웃음이 나와? 예? 네? 웃음이 나와? 아, 그럼 웃어야죠, 지금. 말도 안 들어주고. 그럼 웃어야지. 그 숭어가 이상하게 오늘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. 이렇게까지 허탕일 줄은 예상 못했던 듯 민망한 웃음을 짓는 하윤 씨. 양자 씨는 어이가 없다. 자신의 말은 왜 듣지 않는 건지 속이 상한다.